그 집에 들어가 살아?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날 속였어? 한번 알았으니까 잠깐만 진정 좀 해봐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최소한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.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기사를 통해서 알게? 너한테 내가 뭐냐 대체? 미안해 강범. 내가 미안해. 언제부터 그 집에 들어가 살았어? 언제부터냐고! 한 세 달 됐어. 석 달이나 됐어? 그럼 둘이서 세 달 넘게 날 속였어? 변명씨, 내가 분명히 변명씨한테 말하지 않았나? 변하나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보고하라고. 내 말이 우스워? 본부장 말이 말 같지가 않나? 죄송합니다. 그럼 뭐 내가 들어가서 산다 그런 거야. 얘한테 뭐라 그럴 거 없어. 넌 조용히 해! 너 한 방에 훅 가고 싶어? 내가 분명히 말했지. 말 나오지 않게 조심하라고. 그런데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? 너 잘못하면 드라마 시작도 하기 전에 골로 가는 수가 있어. 안중이가 친부를 등졌다. 안중이가 드라마 때문에 친부를 이용했다. 불쌍한 척 얼른 플레이를 한다! 왜요? 왜? 안 그런 것 같아요? 대중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. 안중이 배우 인생 이렇게 끝장날 수가 있다고! 왜 애를 겁을 줘? 당장 그 집에서 나와! 알았어. 알았어. 내가 강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일단 기사 좀 내려줘. 특히 아버지 사진. 지금 가족들이 많이 놀랬어. 이거 잘못하면은 아버지 신상 다 털릴 수도 있어 지금. 야! 네가 지금 가족들 걱정할 때야? 이 상황에서 가족 걱정하는지 누구 걱정해? 기사 내려줘. 어? 사진이랑. 언론 대응팀에서 하고 있어. 넌 지금 당장 나랑 오피스텔로 가.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. 매니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교체야. 내가 네 로드를 다시 뛰는 한 있어도 바꿔야겠어. 알았어. 인턴은 대기 발령. 내일부터 사무실에서 대기해. 심화에서 쓸 각오하고. 네, 알겠습니다. 돌아와. 가족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.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